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 동백꽃 필 무렵에 노교태라는 역도 그렇고 요게 이제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이었어요. 네. 네. 우리 팬이네. 우리 팬이야. 편가르기 세장 노릇 완장차기 좋아하고 근데 땅콩 한 번을 안 줄 서비스를 그거를 대수도 아닌 거 내 손을 왜 안 잡아줘? 누가? 아 뭐가?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당신이 갑자기 그 예상치를 못한 장소에 오니까 이게 특히 좀 연기할 때 신경 쓴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 친구는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해서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규태 방에는 외로움에 관한 서적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품팀한테 부탁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제가 규태의 과거 시인 이제 처음 제 와이프가 저한테 반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런 인물한테 어떤 면에서 반할까? 얘의 매력은 좀 부족함? 좀 어설픔? 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복 뒤에 이게 세탁소 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멋은 부렸지만 여기 아직 안 띄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택을 항상 붙이고 다닌다든지 허세가 좀 많은 인물이니까 청와대에서 주는 시계 같은 게 중고나라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사가지고 이제 차고 다니 이게 막 타이트는 안 잡히지만 네. 네, 허세 캐릭터를 위해서 네. 그런 야, 디테일한 어떤 소품들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화면에 잘 안 비치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캐릭터를 위해 온 몸에 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장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연기도 사실은 네, 그렇죠. 네.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40년 넘게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여전히 계속. 아,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제일 부러운 게 슈퍼집 아더라고. 예. 예, 중국집 그 제 친구 있거든요. 예. 진짜 부러운 거예요. 중식당에 살던 친구는 진짜 짜장면 매일 먹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과일 장사도 그러니까 슈퍼 안에 과일 예. 코너도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싱싱한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다 재고 이쪽 곰팡이 이렇게 내고 이렇게 먹는 거. 아 오히려 슈퍼집 예. 아들은. 아. 아 그래도 슈퍼집 아들이면 저 친구분들이 많이 부러워했을 것 같은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뭐 반장 선거에 나갈 때 날 뽑아주면 사탕을 하나 더 주겠다. 아, 조셉 그거 참 그런 거는 어. 네. 그리고 대학교 때 MT 때 양주를 이제 제가 몰래 가져가다가 걸려가지고 나가는데 삐삐삐삐삐 소리 나고 부모님과 되게 어색한 사이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이게 저 슈퍼에서 또 이제. 뭐 부모님을 대신해서 뭐 일도 네. 하실 때도 있고 아, 소문이 네. 많이 났대요. 네. 워낙 잘 도와주신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거의 이제 일을 했었고요. 슈퍼에서 뭐 배달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많이 마이크도 잡고. 마이크는 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 뭐 멋있다, 뭐 멋있다. 아, 슈퍼 쪽 슈퍼 그러신가 보네요. 저 아, 동네에 있는 그거 있어. 동네 마트 말고 슈퍼인데 조금 내부가 슈퍼. 넓어서. 과일도 팔고 네. 생필품도 팔고 아이고 그냥 슈퍼가 아니네 그 당시 마이크 잡으시면 주로 어떤 멘트를 어떤 좀... 멘트 좀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환경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그래도 뭐 할 텐데 내가 자라온 환경에 내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리고 또 아시는 되게,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되게 불편해갖고 초반에는 무선 마이크라서 2층 가서 그냥 혼자 구석에서 막 멘트를 뭐 어떤 멘트를 아, 모르겠어요 뭐가 싸고 뭐 막 되게 힘들게 막 자 지금 또 뭐 네. 과일 코너에서 뭘 네. 세일하고 네.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요 네. 근데 그걸 아니, 되게 서투르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연기하시는데도 요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오시는 손님들 요런 또 이제 각자의 또 캐릭터가 있고 모습들이 아. 연상이 네, 맞아, 돼서 맞아. 연기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24시간 슈퍼였었는데 네. 아침 7시에 그분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소주를 이렇게 따서 그 자리에서 두 번의 완샷을 하고 천하장사 소세지 하고 나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속으로 저분은 출근하시는 걸까 퇴근하시는 걸까도 궁금하고 작품 속에서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뭐 이러는데 현실 속에서 보니까 아 저런 분들도 계시고 저런 분들의 생활은 어떻고 저 사람의 지금 정서는 어떨까 이런저런 많은 막 고민들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손님들 때문에 캐릭터를 완성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연기도 연기지만 이제 정세 씨만의 좀 따스함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근데 사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한 친구와 같이 놀이공원에 간 것도 뭐 많이 화제가 됐지만
내 이름 문창태 엄마. 나 내 이름에 문창태야. 문창태 엄마. 나만 없으면 된다고. 나만 죽으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맨날 그랬지. 그래서 그때 강에 빠뜨렸지. 그 만남 자체가 제가 먼저 손 내민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줬거든요. 그는 제가 상태라는 인물로 드라마 안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씬을 보고 범준이가 나 상태 만나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라고 얘기를 이제 전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게 가서 만나고 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놀이공원에서 진짜 이제 네. 하루를 두 분이 네. 좀 보내셨는데 범준 씨를 위해서 상태 캐릭터 그대로 예. 그는 어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오정세로 같이 놀아야 될까요? 상태로 놀아야 될까요? 근데 어머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범준이의 눈에는 상태가 더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준비는 해갔었는데 만나니까 제 상태로 이제 오롯이 그날 하루 같이 놀게 됐죠. 아. 네. 제가 누군가한테 선물 준 느낌이 아니라 제가 선물 받은 느낌이었고 이게 이제 그 백상 그 수상소감 때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가자. 예. 예. 범준아 놀이공원 다시 한번 또 가자. 요 약속도 또 지키셨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해서 같이 또 같이. 예. 범준이가 저를 케어해 주는 느낌. 예. 무서운 걸 타면 안 무서워도 해주고. 고마워 너로 인해 내가 안전함을 느껴 라고 속으로 네. 상태라는 인물을 만났을 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인물이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질까. 근데 제일 큰 거는 누군가 상태를 봤을 때 안 돼 보이거나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고 같이 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같이 어울리고 싶다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머릿속에 제일 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으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같이 놀아야지라는 마음은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의무감이 되나라는 조심스러움이 생기더라고요. 의무감으로 만나고 싶지는 않은 느낌. 제가 친한 친구도 3년에 한 번 볼 수도 있고 1년에 10번 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날 때 보는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따스함이 지금 어렸을 때도 이게 누나가 두 분 계시는데 아 예 크리스마스 때 누나 두 분이 또 함께 아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제 저희들끼리 용돈을 모아가지고 양말을 사가지고 보온병에 이제 보리차 끓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아 맞았어요 예. 예 그분들을 이제 누나 둘이랑 보온병이랑 양말 찾아가지고 이제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보리차 한 잔 드리고 그거를 이제 하루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또 약간 좀 약간 불편하고 창피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정서들이 조금 막 저한테는 좀 되게 크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